이거 불편하네. 걸을 때마다 옷이 꽉 죄어오는 느낌이야. 기품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것이랍니다. 익숙해진다면 오히려 다른 옷을 입을 때 허전해지곤 하죠. 히스클리프군. 이게 자네가 살던 곳의 대문인가? 몇 지역에서는 대문의 크기로 신분을 드러내곤 한다. 이 정도 크기라면 상당한 재력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곳에 살았으면서 홍루 씨를 부자라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건가요? 히스클리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나는 갑자기 배신감까지 느껴지는데. 히스클리프 군, 그대가 굉장히 낯설어 보이네만. 오늘따라... 헛소리는 집어치워. 부자는 내가 아니야. 난 이 저택에 있었던 단 한순간도 풍요로웠던 적이 없었어. 그리고 이 저택도 단 한순간조차 날 받아들이지. 어? 뭐야 이건? 낙뢰다. 후방에 있는 숲 근방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괜찮아요. 사람이 번개를 맞을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했어요. 가만 보면 번개는 불꽃놀이와도 닮아 있는 것 같소. 텅 비어있던 밤하늘을 순간의 섬광으로 가득 채워주고 사라지지 않는가. 그 대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보내서 모든 걸 불태워버리지. 놀이가 아니야. 오, 저거 보시게! 조그만 다람쥐가 있대! 우와, 집 근처의 숲이라니. 자연 친화적인 곳에 살고 계셨군요. 동물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겠어요. 도시에서 정원이나 숲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엄청난 재력가라는 것은 틀림없지. 그렇네. 싱클레어네 집도 그러긴 했지. 다람쥐도 있고 뭐 몇몇 짐승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지. 아주 가끔 가다가 기분이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져서 숲에 계속 처박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다람쥐군이 적잖은 친구가 되어주었겠어. 다람쥐군! 아, 번개가 보통 저런 식으로 치나? 휘어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벌어지기에는 지극히 낮은 확률이군요. 아, 내 과민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번개가 정확히 저 다람쥐를 향해 치는 것 같았거든.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히스클리프 씨. 아니야, 미친. 나도 이런 벼락은 처음 봐. 문을 두들기는 거 오랜만이네. 한 번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길래
몰래 저택에서 빠져나온 캐서린이 문을 열어줬어. 길을 맞아가면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이 문을 두들기면 캐서린이 올 거라고?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담을 넘어갈까요? 높이를 보아하니까 발목 접질러질 각오만 되어 있다면. 아니, 여기는 내가 초대받은 저택이야. 담을 넘어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캐서린! 내가 왔어! 한 번 무시당했는데 다시 소리친다고. 캐서린! 계속. 꾸민 보람이 있었죠?